다윗은 17세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사울 왕이 시기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생명의 위협을 주니까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게 13년이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13년을 도망을 치면 몸이 충납니다. 육신의 고통이 엄청나게 어려운 육신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더불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있게 되겠죠.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분노일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속상하고 원통한 일이 많은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기도하기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어려운 상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의 상함으로 분노할 때 개인적으로 이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분노가 마음에 있으면 점잖아하신 분들 있잖아요. 점잖아하신 분들은 그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뻥 터지는 거예요. 터져서 주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쌓아놓고 쌓아놔서 우울증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 라고 말하면 나는 좀 시원해지는데 그 말을 받는 사람 또 분노 속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픈 경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힘든 아픈 상한 마음, 이 상함을 개인적으로 문제를 쌓아놓음으로 또 말로 보복하고 행동으로 보복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분노를 나 혼자 마음에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분노를 표현하면서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이 고통의 문제를 다 맡기겠다라고 다윗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얼마나 절박한 환경입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때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조금은 시원하지만 그게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으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그랬어요. 쫙 늘어놓으면서 자세히 내가 어떻게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식 그 문제를 마음에 꼭 품고 가는 사람처럼 또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풀지 않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3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내 길을 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나의 모든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미하게 지켜보시고 세미하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나의 원통과 아픔과 원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늘 아픔이 있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미래에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너무 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원통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인데, 나라를 구한 것뿐인데 도망을 13년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원통할까요?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나님이 아셔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의 봉사의 현장을 보셔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의 헌신의 수고를 아셔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하는 것을 아셔서 다행이다. 이 힘이 다윗으로 하여금 불안과 마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아프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할 걸, 내가 망하기 전에 집이 폭삭 망하기 전에 헌금을 할 걸. 우리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 오늘 다윗은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점점 조여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현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할 걸 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많이 흘러갔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내가 좀 부유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괜히 형들 전쟁의 도시락 갖다 준다고 가가지고 괜히 나서가지고 내가 13년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동굴에 숨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무고한 거 아시죠? 제가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더 힘든 것은 마음의 분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떠난 배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고독한 마음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아니었으면 블레셋의 속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윗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전부 다윗에게 신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배신해서 다윗을 외톨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아멘.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오른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오른쪽에 나의 도움이 있다. 이렇게 늘 오른쪽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오른쪽에 먼저 세우고 왼쪽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사람의 오른쪽을 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의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굴도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보좌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곳을 가든지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꼭 붙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호의하고 있지만 저는 너무 고독합니다. 군중성의 고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친척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내 친구가 있어도 내가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으면 고독한 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 고독했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거든요. 배신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배신의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은 마음에는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무기력한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먼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내 친구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친구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가뭄이 오고 돈이 똑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주변의 사람들이 없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돼지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폼 잡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의 자리에 뚝 떨어졌을 때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다 있다가 없어져도 재기할 수 있고요. 권력이 없어도, 있다가 없어져도 다시 권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심이 되면 심령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꺾이기 때문에 질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려서 참 죽을 위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직접적으로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래요. 뭐 때문에 사망합니까? 내 마음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뭐냐면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퍽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퍽 주저앉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상심의 자리에 섰을 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심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넘어지면 이게 끝이다 생각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딱 누워서 나를 밀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상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아멘. 자,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중반절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질병의 문제가 나보다 강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나보다 강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나보다 강합니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보다 내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 문제보다 내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너무 강한 반면에 나는 너무 비천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이제는 도움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도움도 생길 수 없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면서 그의 기도가 더 전적으로 하나님께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지금 어디에 피난처를 두고 있습니까?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 그가 여기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철저히 자기가 낮아지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탁 낮아지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는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이 저의 재산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철저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철저히 낮아지면, 내가 철저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기도하면서도 내가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면 강하신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기 시작하니까 13년 동안 쫓겨다니고 있는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확률 0%. 도망자인데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히 낮아지지 않으면요, 도와줄 사람 많이 보입니다. 도와줄 사람 많이 보여요. 내가 철저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옆 사람도 도와줄 것 같아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철저히 낮아지기 전까지는요, 옆 사람도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물질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자, 옆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여러분, 안 도와줍니다. 꿈 깨십시오. 내가 철저히 낮아지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를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다윗 일가를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부르지 않고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7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전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우시려면 진작 도우시지, 도우시려면 빨리 좀 도우시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천천히 우리를 도우시지만 정확한 때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천천히 도우시지만 정확한 때에 도우십니다. 정확한 때에 도우십니다. 지나고 보면 이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한 거예요. 내가 급하고 내가 지금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하신 그 방법대로 정하신 때를 따라 그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삶의 고통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물질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인 것은 하나님에게는 실패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늦은 거지 하나님이 늦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한 심령이 있습니까?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힘이 너무 큽니다. 옆 사람이 도울 수 있다는 힘이 너무 큽니다. 우리에게는 힘을 빼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힘을 안 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딱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니까 힘이 빠져. 고통을 주니까. 내가 많은 물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딱 주니까 힘이 빠져. 내가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이 친구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통을 딱 주니까 힘이 빠지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아멘. 분주하게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다윗이 이제는 동굴에 숨어서 다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을 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에서 이끌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동굴 위험 속에서 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아니, 이 옥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상하여 드리는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인생을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힘이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힘든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기도 안 하지 말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 가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호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길이 생기고, 그러면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 감사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그래서 이전 성경은 후대하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주께서 나를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이다. 네,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든 어려움을 만나면 저한테 계속 부탁합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내게도 기도의 능력이 있고, 내게도 기도의 능력이 있고, 당신에게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 얻었던 경험을 오늘 마스길, 오늘 표제에 보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핵심으로 한 문장으로 말해준다면 기도는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시냐고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의 심정에 아픔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